야생! 생도. 겨울하면 또 뭡니까? 빙어낚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빙어낚시 체험 한번 와봤습니다. 우리 생도님하고 빙어낚시 초고수님 분들 모셔가지고 한번 빙어낚시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또 그분들이 요리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 오늘 완벽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요? 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레고디. 어? 이분들 어디 계시지? 이쪽 근처라고 했는데? 아, 설정. 아, 진짜. 어, 저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짐이 엄청 많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저희 빙어낚시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실 나연의, 그 유튜버, 네, 나연의 낚시기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네. 와, 이 장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기 이사 오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게 다 빙어 관련 장비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낚시도 하면서 생활도 하는 거죠. 와, 오, 벌써 뚫렸어요. 네? 생도 친구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안 돌아가면 거꾸로 위아래를 하는 이유가 얼음이 올라올 때 얼음인데 이제 매끈하게. 아. 와, 잘한다. 잘한다. 이걸 하고 싶어. 얼음 두께가 여기서 이렇게. 와, 여기. 그리고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낚는 거 같은데 그때 15cm 이하면 그냥 잠깐 낚시하는 거. 놓으면 열기가 그 얼음에 직접 닿는 것도 막아줘서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큐브 텐트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빨리 쳐져요. 1분이면 다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땡기면 돼요.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쭉쭉 땡기면 이렇게 끝. 와, 어, 금세 방바닥이 만들어졌어. 이거 손으로 하는 거면 진짜 힘들겠네요. 아, 손으로 힘들죠. 빙어 텐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대박이에요. 완전 호텔이에요, 호텔. 지금 안쪽에서는 이제 빙어를 잡기 위해서 이제 사전 작업이 한창이고 지금 생도님은 신발을 벗기 위해서 한창입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저쪽에 이제 난로가 있고 온수 보일러로 해서 이제 뜨거운 물을 순환하는. 요 난로가 보면 되게 특이하게 이게 난로를 이렇게 벽에 붙이면 불날 것 같잖아요. 근데 저 뒤에 은박지 보이시죠? 저기. 저 은박지 때문에 전혀 불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재 감지기랑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 놔서 밤에 잘 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거죠.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합니다. 섣불리 따라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의 제일 로망이 안방 베란다 창문에서 낚싯대 던지는 게 그게 로망인데 거의 그 수준이에요. 이제 세트로 파는 용품들 얘가 두껍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질이 와도 입질이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는 사실 말이 써기가 힘들어요. 얘는 오면 바로 합니다. 아, 왔네. 투두둑 하면 챔질하면 4마리 막 5마리 막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해보면 한 열댓 마리 잡을 때까지 안 바꿔놓은 적도 있어요. 이제 미끼를 다 꼈고요. 첫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내려볼게요. 네. 뭐 낮이긴 하지만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바닥까지 찍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바닥을 찍고요. 바닥이 다 찍으면 이제 느슨해지죠. 그때 이제 그래서 보통은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왔어요. 왔네. 왔어요? 이야. 이야. 죄송합니다.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야, 빙어입니다. 빙어 사이즈 좋아요.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바늘 끝을 이렇게 보면 바늘마다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여기가 끝에가 이걸 이렇게 잡고 귀를 잡고 팽팽해 이렇게 통과하면 돼요. 아, 그냥 통과하면 쑥 빠져요. 오, 왔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굉장히 출석거리는데. 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마리였네요. 어, 100마리 거뜬히 하겠는데요? 100마리 금방 하죠. 100마리...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900마리. 야, 900마리? 하룻밤 낚시. 아, 저거 디퍼예요, 저게? 네, 디퍼입니다. 디퍼인데요. 지금 보니까 수심층이 네. 한 3m, 3.9m 나오네요. 수온은 3도 정도 나오고. 지금 밑에 다 있는 거죠? 네. 바닥에 지금 빨간 게 네네. 거의 어근이라고 보시면. 아, 그렇구나. 까마님, 제가 3마리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3마리 잡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한번 보여줘. 안 궁금해요? 절대.
잡고 나면 그때 궁금해. 오, 이쪽. 오, 왔어. 올라가면 싹 해주고 기다리고요. 얘네들이 또 경쟁심에 딱 붙어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얘네가 막 움직여지면 자동 부패질이 또 되잖아요. 네, 되죠. 아. 지금 이제 딱 두 마리. 아, 진짜? 지금 두 마리. 두 마리? 오. 떠는 거 봐. 건져볼까? 이야. 와, 편하다. 이야, 한 마리. 두 마리. 와, 벌써 바로 내렸는데 벌써 또 난리가 났어요. 아, 느나 모드구만, 느나 모드. 재밌다. 지금 계속, 아까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일부러 많이 잡으려고 계속 놔뒀습니다. 우와. 어떻게 될까? 우와. 우와. 한번 딱 당겨서 쭉 감으면 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정글 더블킬 트리플킬.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상거리 이렇게 잡아야지. 이거 여기 딱 거 세 마리 잡았네. 걸어갖고 여기 딱. 아이 군발해야겠다. 그럼요. 야 그래서 이제 또 내려보겠습니다. 아이. 자 지금 까망님하고 이제 내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딱 네. 10분 동안 누가 더 많이 잡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몇 시야? 지금 4시 39분. 자 여기 심판 있습니다. 자, 이거 카운터거든요. 카운터. 네 카운터로 카운터 하겠습니다. 시작! 아, 심판 있으니까 시작이에요 지금. 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인내력. 이게 이제 순위 친구. 어 고프로 좀 이상한데? 왜요? 어. 화면이 꺼졌어. 아 진짜. 아 너무하네. 아, 당했죠. 자 걸었습니다. 저 먼저 아, 바로 너, 올릴게요. 느긋하게 기다려야지. 난 이렇게 성급하게 엄청 필요가 없어. 무거워요. 어? 뭐지? 아 아니야. 방금 털렸나 보다. 아. 어? 야. 다 올라왔어. 챔질을 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네. 오, 왔어요. 걸었어요. 떨어져라. 걸었어요. 우와. 일단 한 마리. 자, 한 마리. 캔더님 한 마리. 계시. 한 자, 지금 1대1. 1대1이에요. 네. 또 입지 왔어요. 바로. 저는 걸리면 바로 꺼낼 겁니다. 왔어. 오, 저쪽이 왔네. 오, 이쪽도 왔어요. 지금 입질 있습니다. 그 뒤에 바가지 좀. 네. 아하! 야! 아, 사이즈 봐! 지금 이럴 때 챔질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네, 아직도 기다려보시면 이제, 우유, 이제 아, 이거 잡힌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올려야죠. 바로 올려서. 나이스. 한 마리. 너무,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돼요.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벌써 6분이 영장 지났어요? 한 마리 승부다, 한 마리 승부. 아,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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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지금이야. 올려, 올려. 아, 네. 놓쳤네요. 야, 아 놓쳤네요. 놓쳤네요. 아, 그 사이에 제가 고패질 한번. 아 이게 고패질 할 때 입질이 있네. 어? 너무 큰가? 오, 오 두 마리! 야, 끝났다. 두 마리 잡았어요. 생도님 두 마리 잡았어요 지금. 저도 왔거든요. 저도 올리겠습니다. 아 끝났지 뭐. 우와 우와 이거 또 작은데도 손맛이 있어요. 적을 우와 나도 두 마리. 이야. 저도 두 마리입니다. 있네요.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초집중. 아싸 잡혔다. 저도 잡혔어요. 몇 분 남았어요? 저도 잡혔어요. 이제 2분이요. 2분 남았어요? 네. 잡혔습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건져야 되나? 2분 남았답니다. 빨리. 좋아 좋아 좋아. 건져 건져 건져. 건져. 오, 아 느낌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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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두 마리. 오, 두 마리. 와. 아, 두 마리씩은 잡아야지. 나 잡았거든요. 그래도 바로 또 잡았습니다. 오, 오 예. 비수가 날아왔거든. 바로 바로 왔어요 또. 땡땡. 오 지금 빠르세요. 어 예. 몇 분 남았어요? 1분. 지금 한 마리 차인데 7대6인데. 어 아, 지금 이거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어 올라와야 된다.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죠. 지금 안 올라오면 안 돼. 밖으로 나와야지.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와, 어떡해! 독점이야, 심지어. 심지어 독점이야. 와. 어, 그게 빠져버렸네. 아, 야, 안 됐어. 심지어 동점이야. 와. 동점입니다, 동점. 야, 심지어 동점이 나왔네. 야, 아깝다. 잔재미가 있는데, 더 재밌게 하려면, 이렇게 게임. 친구들하고 약간 이거 게임식으로 하는 것도 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멈추면 안 된대요. 쭉 끝까지 당겨서 쫙 가면 이거 보세요. 오. 오. 오.
트리플 킬. 봤어? 아, 야, 아까 그렇게 잡지. 봤어. 아까 그렇게 잡지 그랬어. 아직 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소강 상태가 됐거든요. 이럴 때는 구더기가 약간 즙이 좀 빠지면서 입질이 안 오는 때가 있대요. 이럴 땐 다시 다 빼가지고 구더기를 교체하면 됩니다. 알았죠? 아니 방금 전에 피레미 얘기했는데 곤쟁이 있으면 피레미 나온다. 곤쟁이 안 썼는데도 피레미 나온다. 아 여러분 지금 저거 같은데 치리. 치리? 네. 그러니까 살치라는 거 들어보세요. 살치. 살치랑 치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데 여기 옆선 보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아마 치리일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애들을 안 잡으려고 네. 집어지 않습니다. 집어있으면 이런 애들이 몰려들어요. 아 근데 진짜 조그만한 거 잡다가 이거 잡으니까 무슨 뭐 부실이 잡은 그러니까 지금 한 지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잡았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한 50마리는 돼 보이는 건데 50마리 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1000마리 간다. 맛있겠다. 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익히는 거예요? 네, 좀 더 해요. 대박. 이제. 오, 비주얼 봐. 와. 도리뱅뱅이거든요? 빙어 도리뱅뱅. 저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생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진짜 맛있다. 그 와중에 낚싯대 난리 남. 이거 안 내려. 이거는 손질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몇 마리 안 남았거든요. 저희 이제 생물도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하셨으니까 드세요, 생물도감님. 순삭이다. 드세요. 진짜 먹어요? 한번 먹어요. 아, 왜 못 믿어? 아니, 쌈싸시겠냐? 야. 꼬리. 아니.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야, 아, 진짜 빠르네.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음료수도 드시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혼자 먹고 싶은 맛이야. 저기 생도님하고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희 써니님이 이렇게 튀김도 해주신다고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튀김 다 됐습니다. 먹어볼게요. 과자야. 뼈가 아예 안 느껴져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짱이야, 짱. 그리고 내장, 손질도. 이제 두 마리 남았으니까 요거는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걸로. 나눠 먹자, 사이좋게. 아, 좀, 네. 그만 좀 싸우자고. 아, 알았어요. 두 마리인데 뭐하러 싸워? 그러니까 이거 두 마리니까 싸우지 말고. 한 마리씩. 어쨌든 한 마리. 반씩 나눠서 한 마리가 됐어. 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가 됐어. 아, 진짜. 아, 손님들이 또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짱이에요. 와. 아, 아니요. 좋아요. 지금. 자, 오늘의 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봉박두. 하나, 둘. 안 맞아. 아이씨.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100마리는 그냥 넘어. 야, 이거 몇 마리야? 이 빙어를 이렇게 놔두면 딱 포장하기가 좋대요. 딱 얼려놓고 포장을 하면 됩니다.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자, 부산하죠.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부산합니다. 오늘 뭐야? 오늘 빙어 낚시 오늘 처음 해봤는데 라연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그리고 너무 야, 시스틸러 자꾸 할래? 저희 그 빙어 낚시 말고도 뭐 생활 낚시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보실 거 뭐 딱히 없고 그냥 티격태격한 싸우는 그러니까 좋죠. 서로 누가 이기나 보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야생 가방. 지금 여기가 저희가 낚시하는 데거든요. 근데 와, 요 등 켜놓으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와, 엄청 예쁘네요. 별들도 엄청 많은데 안 보이죠?